그 장면은 사실 제가 국내 취재할 때는 보지 못했던 장면이거든요. 남성들도 70대 남성 교주를 향해 여보, 난군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. 더욱더 세뇌가 심해진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야, 징그럽다. 내가 발바닥 치는 걸 가르쳐 줘. 소리가 작아서 안 되겠어요. 소리를 크게 해야 돼. 돌려주게? 네, 돌려 연락을 해도 보통은 답이 최소 이틀씩 걸린대요. 뭐 잘 확인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. 그래서 오늘 요청을 드리면 연락이 바로 안 오고 뭐 한 이틀 뒤에 올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일요일쯤에 한 번 더 영상에 전화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말은 해준다고 하네요. 네네네. 뭐 일단 알겠습니다. 저희가 그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영상 다시 말씀드릴게요. 뭐라는 거야? 그러니까 문 안 열어주겠다 이거지. 취재 불허 하겠다 이렇게 답이 왔대. 오지 말라고? 네, 오지 말라고 답이 왔다는데. 그렇다고 안 갈 순 없지. 그렇지, 가긴 가는데 문 안 열어주는데 일단 가보긴 가봐야 되겠네. 어디 돌려라, 마크 있다. 어디요? 그렇잖아. 근데 농장을 진짜 잘 해놨어. 엄청 여기서부터는 길을 완전히 완벽하게 아스팔트로 딱 닦아놨네. 네, 진짜 여기는 나무도 이렇게 다 심어놓고 길도 닦고 심지어 이 다리까지 만드신 거잖아요. 엄청나네. 엄청나다 진짜. 거의 하나의 왕국을 만들었네. 왕국을 만들었네.